자, 오늘의 추천 종목 금융주. 금융주를 택했어요. 금융주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될까? 코리안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자, 코리안이 추천이 들어갑니다. 이틀 나눠서 들어가야 돼. 이틀 나눠서 코리안이 이틀 나눠서 들어간다. 어떻게? 이틀 나눠서 오늘 종가에 종가 매수하고 조금 빠져주면은 내일 오전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땡큐하고 사요. 내일 만약에 한 1%고 2%고 내려와 준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땡큐하고 매수를 한다. 자, 코리안니 하면은 어떤 회사냐? 보험을 재판매하는 회사예요. 보험 일반 우리나라에 보험회사들한테 보험을 재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중에서 실적이 재판매하는 뭐 우리나라에 재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독보적인 회사예요. 코리안니 하면요, 금융회사지만 독보적인 재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64% 저평가예요. 64% 저평가. 시가총액은 8,931억짜리예요. 액면가 500원이고 시총 8,931억. 연 매출은 보통 7조에서 8조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요. 당기순이익은 1년에 2017년도에 1,330억, 18년도에 1,029억, 19년도에 1,887억이요. 올해도 얘네가 예상하는 거는 1,800억인데 현재로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하도 될수 있는데 현재 1분기, 2분기 합쳐서는 얼마냐? 1,100억입니다. 만약에 1, 2분기 수준으로 같이 3, 4분기가 나온다면 2,000억이 넘게 나오겠죠? 자, 부채 비율은 금융회사 보니까 부채는 많아요. 400%. 얘네들이 자본금이 얼마냐? 600억이에요. 유보율은 4,174%. 약 얼마가 있냐? 회사에 4,624. 약 2조 5천억에서 2조 6천억 정도 되는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지요. 그 정도 갖고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에 현재 저점을 탈피하려고 하는 모양이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됐지요.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구간은 아니고 매집 구간인데. 수익은 뭐 극대화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로 가면은 굉장히 극대화는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빨리 낼수 있는 자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코리안리를 추천했으니까요. 시가총액이 8천억짜리가 8천억짜리가 1년에 1,800억에서 2천억 수익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좋은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 자, 좋은 회사다 1번. 안 좋은 회사다 2번. 자, 금융회사 중에서 시가가 8천억인데 1년에 버는 당기순이익이 1,800억에서 2천억 정도 된다. 그럼 몇 프로 마진이에요? 20% 마진이 넘죠? 그죠? 약 1,800억을 한다면은 약25% 정도 나오죠? 만약에 2천억을 한다면은 얘가 8천억짜리니까, 당기순이익이 2천억 나온다면 몇 프로 마진이요? 3824. 약한 27%, 그죠? 26, 27%. 20%가 넘는 금융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장윤수 씨 외에 대지주가 22.84% 갖고 자사주가 15.04%,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고요. 신영증권 들어와 있고, 외국인 뭐외 4인 6.09 들어와 있고요. 유통 주식은 7,400만 주가 유통이 돼요. 실질적으로 뭐 들어가 보면 7,400만 주가 안 되고 한 3, 4천만 주 되겠죠. 재무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단한 번도 적자가 없는 회사예요. 올해 실적도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구간에 매집 구간 지금 봤을 땐 여기서 매집을 때리다가
지수 하락으로 한번 더, 내리면서 매집을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집이, 이 자리에서 매집을 때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세게 높게 갈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집이 새로, 신규로 새로 이 자리에서부터 들어갔다 했을 때는, 높이가 조금 많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안 높지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1년, 2년 들고 간다 그러면 수익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도 볼수 있고, 중장기로도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코리안 니를 추천하는 종목, 오늘 들고 왔어요. 코리안 니를 들고 왔으니까,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그죠?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종가에 오늘 사시고 싶은 거 절반만 하시고, 내일 혹시라도 마이너스 부분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1%든 2%든 마이너스권에 떨어진다. 그럼 땡큐하고 사세요. 아셨죠? 아니면 내일 마이너스권을 안 줘. 그러면 종가 매수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이틀 나눠서 이 종목을 코리안니를 공략을 한다 안 한다? 코리안니를 공략합니다. 아셨죠? 네. 코리안니 얼마에 종가 매수? 지금 저는 잡을게. 7,510원으로 잡아줄게요. 저는 매수 단가를 땡큐 백승배는 지금 가격으로 잡는다. 9월 15일 코리안니 7,510원 매수. 아셨죠? 자, 질문. 뭐, 이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 PBR이나 퍼나 다 저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추천이 들어갑니다. 금융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예요.